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단 남에게 박수 쳐주는 일만 기다릴 뿐이죠. 일을 하다 보면 욕심도 부리게 되고 더러는 주변의 눈총도 사게 됩니다. 최악으로는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하죠. 하지만 회사는 욕먹지 않는 사람보다는 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성공한 남자는 구두를 닦지 않습니다. 불광 물광은 구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예로부터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구두에 얼룩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솔질을 하거나 왁스를 발라주는 게 전부입니다. 오히려 구두와 밑창 사이에 묻은 먼지와 실오라기는 신분의 상징이죠. 카펫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과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 성실하다고 평가받아야 하거나 잘 보여야 할 때 구두를 깨끗이 닦습니다. 남을 부리거나 평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구두를 윤나게 닦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